진짜 오랜만에 왔어요. 지금 저희가 아레나 투어 중인데 오늘 또 이렇게 이벤트를 통해서 국내 팬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좀 설렙니다. 드디어 집이 왔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요. 예. 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? 정말 되게 많아요. 먼저 정말 죄송스럽고 또 두 번째는 이제까지 많이 쭉 참고 기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. 그만큼 오늘 또 이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동방신기의 진한 우정과 사랑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고요. 네. 빨리 만나러 가겠습니다. 제대로 함부로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여러분들한테 되게 죄송한 것 같아요.
오랜만이 아니라 자주 얼굴 비치고 저녁에 나를 볼 수 있도록 하여튼 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그냥 그렇게 될까 감사합니다. 지금 제가 해외를 오래 나가 있었는데요. 정말 너무 금방 돌아올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시고요. 저희 조금 더 멋지고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관계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. 금방 돌아올게요. 고맙습니다. 사실 저희들이 내일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. 다른 투어랑 그 다음에 아시아 투어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저희가 또 이번에 사진을 내니까 그 사진에는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찾아볼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이번 사진 때도 기적 한번 이렇게 해야죠. 네, 뭐 저희랑 또 컨셉팅하는 준비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, 또 멋진 추억 만들어 가봐요. 알았죠? 네, 너무 재밌었고요. 오늘 정말 지금 너무 행복해요. 막 가슴이 좀 벅차오른 상태인데 정말 감사드리고 얼른 빨리 사실 일본 들고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. 네, 너무나 오늘 감사했습니다. 네. 한국의 여러분들의 그 함성 소리는 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. 오늘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짧았어요. 무엇보다도 가장 이렇게 잘 받고 가는 느낌은 역시 여러분들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번엔 또 이제 40 준비할 텐데 한국 와서 더 열심히 더 딱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되게 즐거웠습니다.